어제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거한 뒤에 청와대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예, 들으신 그대로 대통령은 재량 없이 그대로 제거한 것이다. 즉 이번 징계는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결정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했는데 왜 굳이 이런 설명을 붙였을까요? 황정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징계법 23조엔 검사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지만 대통령이 제청된 징계안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논리대로면 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는 장관 인사에도 대통령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인사,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연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청와대가 법조문을 의도적으로 좁게 해석했다는 건데 이번 사건의 정치적 책임이 추 장관에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강조하면서 향후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청와대는 윤 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법무장관이라며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향후 진행될 쟁송 과정과도 거리를 두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용구 차관을 임명하며 사실상 징계에 힘을 실어준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